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분명 한두 번쯤은 나올 법도 한데 은근히 안 나왔던 시계 리뷰입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핫한 명품 시계 오데마 피게의 로얄 오크를 닮았다고 해서 GR 오크라는 별명이 탄생한 2019년도에 출시한 GA2100. 상당히 대중적이고 무난한 디자인이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45mm가 넘는 케이스 크기 때문에 손목이 좀 얇으신 분들이나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데일리 시계로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사이즈를 조금 줄인 딱 적당한 크기의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2021년 3월에 출시를 한 거니까 나름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오늘 리뷰 시계는 이제서야 도그워치에서 처음 소개를 드리는 카시오 지샥의 지아로크 미니 GMA-SE100.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모델명은 GMA-SE100. 첫인상은 딱 봐도 누구에게도 그닥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간단한 스펙을 좀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크기는 42.9mm, 럭투럭은 46.2mm. 이게 뭐가 작아진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원래 지샥 시계들이 오버빌트 컨셉의 시계라서 이 정도면 진짜 엄청 작게 나온 겁니다. 이 시계는 오피셜로는 여성용으로 출시를 한 건데 뭐 원래 지샥이 뭐 성별 구별이 전혀 의미가 없는 베이비지가 아닌 지샥 라인에서 여성용을 따로 출시한 건 지샥의 오랜 유저로서 상당히 신선하네요. 손목이 얇으신 분들이나 빅사이즈 시계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브랜드에서는 카본 코어 가드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외관만 봐서는 딱히 무엇이 차별점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적당한 사이즈에는 두께도 영향이 있는데 이 단종된 G056, GW056 모델을 제외한다면 현재 생산 중인 지샥 모델 중에서는 가장 얇은 11.2mm. 다이얼을 보면 블랙 모델답게 케이스와 함께 매트한 검정 다이얼 위에 크롬으로 마감된 두꺼운 바형태의 인덱스들과 2핸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9시 방향에는 요일 핸즈가 위치하고 있는데 다소 좁은 다이얼에 이 두툼한 시분침이 함께 있어서 핸즈끼리 겹치게 되는 구간에서는 요일 핸즈를 좀 가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데이트와 세컨즈를 표기하는 디지털 액정이 있는 아나디지 구성입니다. 이게 야광 방식이 조금 독특하긴 한데 우선 시분침에는 야광 도료가 이렇게 도포되어 있고 백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아날로그 다이얼에는 LED 직접 조명이 한 개, 디지털 액정에는 백라이트 LED 조명이 한 개, 이렇게 더블 LED 방식인 게 특징입니다. 총평입니다. 이걸 장점이라고 해야 하나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사이즈가 좋습니다. 디자인은 뭐 대충 봐도 별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상당히 무난하고 대중적인 디자인이라서 손목이 얇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처럼 손목이 얇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아담한 크기의 시계를 고집스럽게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모델은 핏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공식 리테일 가격이 $99인데 이상하게도 국내 인터넷에서는 해외 구매밖에는 검색이 안 돼서 20만원 정도 하네요. 국내 정식 홈페이지에서는 12만원인데 모든 색상이 품절입니다. 아직 물량이 별로 안 풀려서 그런 건가? 가성비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구입하시기보다 연말 정도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